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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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ing harder than an oven, like no other. Ooh, all of the ways I'm doomed. My head went from nothing, now I'm candy crushing. Thoughts on 100. Ooh, all about you. Electric air can't breathe. 안녕하세요. 다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쌍꺼풀 수술 재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거는 댓글 답글이나 인스타 DM이나 라방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텐데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쌍꺼풀 수술 매몰법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쪽 눈이 풀려가지고 지금 풀린 지 한 2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못 느꼈다가 최근에 여기 눈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진짜 풀린 게 맞구나 느껴서 빨리 재수술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전에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상들로 쿨톤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 재수술 상담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쌍꺼풀 히스토리와 함께. 왜냐면 저랑 비슷한 눈이신 분들이 수술 전에 참고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좀 계셨거든요. 제 눈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러 가는 겸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렌즈는 오커크리스틴 원데이 그레이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데일리로 착용하기 되게 괜찮은 애더라고요. 렌즈 낀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동공 색깔이나 이런 것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대신 동공 크기는 아주 예쁘게 키워주는 약간 오묘한 데일리 렌즈예요. 화장하기 전에 앞서서 머리를 조금 화장하기 좋게 넘겨주고 언리시아 세티네오 헬식 그린 쿠션 18C 씨쉘 컬러로 피부부터 해주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쿠션은 진짜 신기한 게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피부 표현이랑 컬러도 예쁘고 유지력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제 쌍꺼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쌍꺼풀이 거의 없는 눈이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쌍꺼풀이 갑자기 생겼어요. 쭉 살다가 제가 원래도 짝눈이긴 했는데 점점 그런 짝눈이 심해지더니 뭐 어쩔 땐 아웃라인으로 빠지고 어쩔 땐 많이 부으면 쌍꺼풀이 아예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뜰 때 쓰는 근육 자체가 뭔가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눈도 맨날 막 이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쌍꺼풀 수술 해야겠다 해서 그때 처음 쌍꺼풀 수술 상담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얼굴에 그렇게 딱히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눈이 커지면 예뻐지지 않을까? 쌍꺼풀이 더 크면 예뻐지려나 해서 이왕 하는 거 돈이 아까우니까 쌍꺼풀 크기라도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 세 군데 상담을 갔었는데 전부 다 똑같았어요, 내용이. 제가 이 눈쪽 뼈가 되게 가까이 있어서 쌍꺼풀 크기를 이상 더 크게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쌍꺼풀을 조금 더 보이게 하고 싶으면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딱 잡든가 아니면 앞이나 뭐 여기 눈 쪽을 터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썹과 눈 사이가 또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상담받기 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들으니까 되게 조금 절망적이더라고요. 아웃라인이나 눈을 뭐 튼다거나 이러기는 그때는 조금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죽고 싶을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번 하고 나니까 뭔가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은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예쁘게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돈이 조금 아깝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쌍꺼풀을 그대로 찝었는데 뭐 후회는 그렇게 딱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더 이상 쌍꺼풀이 막 바뀌거나 눈 뜰 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니까 삶의 질이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쌍꺼풀실이 딱 하고 쌍꺼풀을 잡아주니까 조금 더 선이 진해 보이는 느낌? 뭔가 좀 더 쌍꺼풀이 또렷해졌었어요. 하지만 제 짝눈은 딱히 교정되진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짝눈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라서 몇 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참았는데 지금이 딱 해야 되는 시기 같아서 빨리 상담 가가지고 한 다다음 주 수술로 예약을 했어요. 이제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줄게요. 그 당시는 뭐 어느 병원에 가서 해도 똑같이 나오겠다 해서 제일 상담을 친절하게 잘해준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수술 만족도는 뭐 그저 그런 정도? 근데 제가 잠복기가 진짜 오래 가서 처음에는 수술 망한 줄 알고 진짜 한 달간은 맨날 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수술은 진짜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굴 쉐딩을 하면서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병원 상담을 딱 두 곳만 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상담 내용이 두 곳 다 똑같았어요. 지금 쌍꺼풀 크기에서 더 크게 못한다. 이번에는 제가 아웃라인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갔는데 막상 거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라인 보니까 뭔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또 얼굴 인상이 또 많이 변할까 무섭고 정말 갈대 같은 내 마음. 또 쫄보 본능이 싹 나타나가지고 아 그럼 아웃라인은 안 하고 제가 오른쪽 왼쪽 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왼쪽 눈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오른쪽 해달라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눈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약간 여기 부분이 축 내려가 있어서 이게 속눈썹도 막 쳐져 있고 뭔가 약간 맹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싹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는 위트임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트임도 살짝 받아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더 추가해서 받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더 아플 것 같아서 제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한테 나 쌍꺼풀 하면 세미 아웃라인으로 할 거다, 장원영 눈처럼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장원영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 내 쌍꺼풀 크기를 진짜 미세하게만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뼈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쉐딩까지 해줬으면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제가 원래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썰 풀면서 화장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뭔가 빨리 썰을 풀어보려고 와다다다 뒤죽박죽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말한 게 맞나 싶네요. 벌써 끝내버렸어요. 제 예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이 브로우는 이번에 클리오에서 샤프 소 심플 브로우 펜슬이라는 진짜 무슨 미술 전공자가 깎아준 연필 마냥 되게 예술적으로 깎여있어요. 그리기가 너무 편하고 발색도 되게 적당하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도 있고 진짜 너무 괜찮은 아이브로우예요. 완전 추천해요. 이거는 꼭 사야 돼요, 진짜. 그리고 팔레트도 이번에 클리오에서 새로 출시한 팔레트인데요. 프로아이 팔레트 20호 나른한 발바닥이에요. 이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쇼컷 고양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특히 발바닥이 미친 귀여움이에요. 확 부셔버리고 싶어요, 시도. 털진 핑크랑 젤리 노드로 눈 전체에 깔아줘 볼게요. 아주 뽀용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깊이감이 있는 파스텔 핑크 컬러예요. 이제 츄르 어딕트랑 야옹지마를 섞어서 사용해볼게요. 지금 짝눈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제 얼굴이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원래 짝눈인 사람은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짝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최대한 맞춰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첫 수술 때 또 너무 기대한 것도 있었어가지고 그때 더 뭔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퍼지볼 컬러로 눈 앞뒤 음영을 준 다음에 쌍꺼풀 위쪽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도 채워주고 그리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도 같이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애교살이나 다른 곳 쉐딩 컬러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서 팔레트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진한 러닝마이스 컬러로 눈 끝에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야옹지마 컬러로 삼각존이랑 언더 쪽에 한 번 더 사용해서 불그스름한 느낌을 좀 더 줘볼게요. 이렇게 언더 쪽에 불그스름한 음영을 좀 더 주니까 중안부가 조금 더 줄어들어 보이면서 눈이 커 보이죠. 다음은 노베브 슬림엣지 듀얼 아이라이너로 펜슬 부분을 먼저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줘 볼게요. 라인은 오늘 살짝 시크한 무드로 조금 올려서 빼볼게요. 초점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리퀴드 타입으로 한 번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려줬으면 퍼지볼 펄섀도우로 눈두덩이에 발라줘 볼게요. 그리고 밀크티어 펄섀도우로 애교살에도 반짝이는 포인트를 줄게요. 아주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섀도우라서 데일리로 그냥 적당히 포인트 주기에 좋아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바짝 찝어줄게요. 지금 히팅 뷰러에 건전지가 없어서 그냥 오랜만에 일반 뷰러로 찝고 있어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롱래쉬 컬링으로 눈이 좀 더 커져 보이게 속눈썹을 강조해서 쓸어줄게요. 제가 아까 쌍수썰을 너무 일찍 끝내버리느냐고
메이크업에 잠깐 집중을 했는데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영상을 그 뒤로는 한 달 정도는 못 찍을 것 같아서 제 새로운 눈은 아마 5월 달쯤부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붓기 빠지는 과정이나 이런 거 기록하면서 브이로그를 남길 생각도 있거든요. 쌍수 후기도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도 이번에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틴트 쉬폰 블러 틴트 9호 남산 복숭아 핑크인데요. 이것도 딱 봐도 쿨톤이 바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블러 틴트 바르는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포슬포슬한 제형이에요. 블렌딩이 되게 파스텔처럼 잘 돼요. 엄청 가벼워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이 컬러를 볼에도 발라서 블러셔로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어지게 눈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 밑에 부분 조금 죽여주고 이렇게 눈 주변으로 하는 블러셔 방법으로 해줬고요. 애교살이 지워진 것 같아서 다시 컬러로 애교살을 한 번만 더 강조해주고 다음은 12호 뭉게뭉게 핑크로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줘볼게요. 이게 조금 더 진한 핑크 컬러인데 그렇게 엄청 쨍한 컬러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매트 립 컬러가 나왔어요. 요즘에 맨날 쿨핑크라고 해놓고 솔직히 조금은 웜한 컬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엄청나게 쿨한 핑크 컬러가 나왔어요. 이렇게 발라주면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이제 다시 앞머리를 조금 다듬어 볼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더듬이를 만들어서 이런 힙한 무드 반묶음 깃털번을 해가지고 완성시켜봤어요, 머리도. 그리고 끝내기 전에 하이라이터도 조금 발라주고 끝내볼게요. 깜빡하고 넘어갈 뻔. 코끝이랑 앞볼이랑 이마 쪽에도 입술 위쪽이랑 턱도 하면 정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요즘 근황인 쌍수 상담소를 풀면서 쿨톤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클리오 신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제 택배를 뜯어가지고 아 이거는 내일 꼭 써야겠다 하고 당장 가져와서 썼거든요. 저도 처음 써본 건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쿨톤 분들이면 다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눈으로 찍는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척 많이 해놔야지. 아쉽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음 영상 맞나? 아무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봐요. 안녕.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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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ing harder than an oven like no other. Ooh. All of the ways I'm doomed. My head went from nothing. Now I'm candy crushing thoughts on 100. Ooh, all about you.